아니 근데 스타일리스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전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은수에서. 하은수에서 또 그룹을 한 번 더 해서 또 많이 했어요. 아, 한 번 더 있었어요?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? 한 번 더 있었구나. 티는 아이라고. 이름이 되게 직관적으로 티는 아이. 네. 은하수에서 바로 티는 아이로 네. 넘어갔네.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됐어.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안무팀이 프렌즈라고 지금 종민이, 김종민 씨. 봐봐. 네. 네. 엄정화 언니 했던. 네. 저희 안무팀이었는데 제가 혼자 옷도 해가지고 멤버들 입혀주고 이런 있었죠. 걸 보니까 그 팀장 그 형이 너 이거 말고 스타일리스트 해본 옷을 좀 해보는 게 어때? 이렇게 제안을 저한테 하셨어요. 안목 있으시다고. 옷이요? 그랬더니 야 이거 너 너무 재주가 있어. 너는 이거보다 이게 더 재주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가? 그리고 이제 좀 혼란이 오게 된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나이는 아직 어린데 그러다가 야 너 신혜범 누나가 지금 그 코디를 알아보고 있는데 너 한번 내가 소개해줄게. 이래서 신혜범 씨를 딱 만나게 됐어. 난 널 사랑해. 처음에. 어쨌든 신혜범 씨는 그때 당시에도 당대 스타였기 때문에 맞아. 앞뒤도 안 보고 그냥 해볼게요 했는데 그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내가 뭔가 치트키가 있어야겠다. 그분을 만났을 때부터 저 그때 메이크업 받던 미용실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웨딩 메이크업을 좀 배우고 싶다. 어머, 새벽 4시에 제가 메이크업 하는 거 어깨 너머로 배우고 나만의 무기를 만드셨구나. 뭘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첫 만남에 그 신혜범 씨 집에서 만나자고 집으로 갔는데 너무 살갑게 받아주셨고요. 어서 와. 야, 너가 걔냐? 뭐 이러면서 아니, 너 생긴 거 야, 괜찮게 생겼다, 너. 왜 망했냐? 막 이제. 그러다가 센 누나. 근데 너 네가 옷을 네가 만들어 입고 뭐 그런 다음에 뭐 예, 그래서 야, 추천 엄청 하더라고 애들이 아~ 뭐 너 뭘 잘하는데?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할 줄 알아요. 그랬더니 원래 첫 얼굴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엄청 떨렸었어요. 아 이거 하고 안 되면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? 그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그 이제 애는 이제 아 그래 애기도 있고 나가 이제 여러 가지 망가이 막 교차를 하더라고요. 뭐라도 있어야 되고 벌어야 되고. 네. 이제.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다 됐어요. 근데 거울 줘봐. 그래서 거울 딱 보는데. 야! 이러는 거에서 야! 이러는 거에서 내가 끝났다 이랬는데 갑자기 너 뭔데 이렇게 잘해? 이렇게 된 거예요. 너 메이크업 배웠어? 막 이래가지고 너 이제 내일부터 일해 이래서 그때부터 일을 같이 하게 됐어. 보여준 게 영화 같아.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인연을 맺고 이제 시작이 돼서 타 대열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태사자였어요. 아예 태사자 in the house. 태사자랑 같이 일을 하면서 혹시 그 검은 정장을 네, 그 우리 정장하고 뭔지 뭐 스카프랑 이런 걸 다 근데 미쳤었잖아. 가요계 저런 정장을 입고 나온 오빠들이 없었고 헤어까지 전격적으로 다 해주면서 바람 머리도 하고 머리. 네. 아 그걸 또 만드셨구나. 그럼 태사자 이제 빵 떴어. 그 다음에 핑클. 점오집부터. 웨딩드레스 입고 그 다음에 정장도 입고 뭐 이제 했는데 워낙 핑클이 유명했었으니까 그때 하면서 제가 더 이제 이름이 더 알려지기 시작했죠. 퇴사를 하면서 같은 샵을 핑클이 다녔어요. 근데 이제 효리 씨가 오빠 우리 스타일리스트 지금 필요한데 오빠가 해주면 안 돼서 했더니 이제 연습실에 딱 입혀갖고 딱 나온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. 이게 옷이다면 이게 옷이지 우리가 막 이걸 입으면 오빠 노래 엄청 잘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가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아는 거예요. 다른 가수랑 비교했을 때 내가 5월에 되고 싶은 게 아티스트의 마음이잖아요. 맞아. 많이 할 때 몇 팀까지? 그럼 완전 독립해서 하셨겠네. 인기가요 프로그램 다 저희 팀이었었던 적이 있어요. 아유. 신화 이제 또 하게 되고 막 신화도 했구나. 그러고 나서 박효신 씨 그리고 닌 플라이 투 스카이 뭐그 다 했네. 장르가 다 대한민국 가수는 다 했네. 그런 와중에 이제 YG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그 연습생이 부르더니 우리에게는 히든이 있다. 세븐이었던 거예요. 세븐. 그때 딱 첫날 데뷔하자마자 1등을 한 거예요. 탁 하면서 우리 들어오는데. 이거 하고 나중에 기억나. 그래서 우리 그거 다 따라 샀거든. 썬캡하고 썬캡이랑 이러면서 나왔잖아요. 네, 좀 발랄하게 청자켓 막 청조끼 그래서 양현석 선생의 신임을 저는 더 얻게 됐겠죠. 그래서
성공했으니까. 거미, 위성, 넥시. 렉시언이 패션 지금 Y2K 다시 유행이잖아요. 그쪽 가수를 다 맡겼고. 대한민국 최고 가수 좀 다 했네. 그때부터 YG는 패션에 약간 그런 게 시작이 된 거죠. 그래, 뭔가 그만의 멋이 생겼잖아. 와, 스토리 이거 뭐 며칠 들어야 될 것 같은데. 너 며칠 있다 올래? 예, 오빠. 윤수 있다 와. 너무 좋아요. 배우들도. 아, 배우도 하셨어요? 배우분들은 누구? 배우는 권상우 씨도 있고, 그리고 김민정 씨도 있고, 그리고 뭐 김지혁 씨도 있고, 고 김지혁 씨도 있고, 그리고 뭐 한은정 씨도 있고, 한예슬 씨도 있고, 그 시절에 그냥 씨도 있고. 당대 야, 무슨 다 했구나. 했네. 다 했네, 탑스타들은. 그 중에 제일 약간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좀 까다로운 사람? 아, 그거는 안 까다로운 사람은 없죠. 다 까다로운데, 그 가수였을 때 핑클 할 때, 그러니까 제일 제 인생에서는 네 명이잖아 또.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. 아, 핑클은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는 힘들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그 친구들이 해체설이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갈 때. 근데 효리는 이제 저랑 친하니까 오빠가 애들 좀 만나서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.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되겠나? 이제 상관하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저한테 아 갑자기 할 것도 많고 바쁜데 의지를 많이 했네. 그냥 스타일리스트가 아닌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. 근데 이거 기획사 사장님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.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또 잔다르크에 또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애들을 한강으로 이제 그 나와! 아니 지금 나온 애들도 이상하고 내가 부른 것도 이상해. 그 애들이 셋이 쪼록 나왔어요. 아, 셋이? 효린이 빼고? 효린이 빼고 한강에서 쓰레기통 뒤에 숨어있었어. 나랑 먼저 가서 오빠 난 여기 숨어있을 테니까 오빠 얘기 좀 잘해. 코미디인데? 뭐 너네 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? 오빠 몰라 뭔지 그럴 수 있죠. 저는 모를 수 있죠.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?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.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? 근데 오빠가 효리 언니한테는 얘기 좀 잘해줘.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 뒤에 있는데 뭐 뒤에 있고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러고 헤어지고 효리가 쓰레기통에 나오고 효리야 안 될 것 같지 않냐? 그래도 아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청춘이었어. 그런 걸 그렇게 서로 고민하고. 시트콤이다 시트콤. 아니면 반대로 좀 고마웠던 적도 있어요. 그게 끈끈한데. 그 주연이가 약간 좀 이렇게 대장놀이 하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내가 해결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기획사들 일하면서 돈을 못 받고 있었던 팀이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서 뭐 회사의 사정이 이래요. 오빠가 이렇게 돈 못 받고 있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. 그렇지. 아직도 기억나. MBC 그 뮤직뱅크 가기 전에 김을땡 돈 못 받는 거 있다며 이렇게 되고 야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같다. 누구야? 어떤 집안에서 돈을 안 줘? 그래가지고 그 이제 또 얼떨결에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주연이가 선동을 이렇게 했지만 어머. 나머지 애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혼수를 막 두면서 귀여워. 그 매니저가 그 전화 통화로 예 뭔지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해서 바로 입금. 야, 주연이가 멋있다. 이렇게 걔네들이 그런 의리가 또 있어요.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감동이었죠. 와. 그래서 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. 든든했겠다. 진짜 내가 핑클하게 잘했겠다 이런 생각하셨겠다 진짜. 예를 들면 뭐 옷 때문에 예민하게 그랬던 게 싹 가시는 그런. 그렇지 그렇지. 요거 하나로 그냥 그거 하나로 메워지는. 왜냐면 이것도 이거랑 연결됐기 때문에. 근데 핑클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운 건 사이즈는 무조건 맞춰야겠다. 그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해진 게 사이즈와 원단 잘 쓴다로. 그래서 연예인들이 저를 섭외를 많이. 중요하지. 원단에 따라 고급스러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. 돈 못 받아도 대존으로 원단 샀으니까 그냥. 만약에 뭐 회사에서 뭐 미뤄지고 지급이 이러면 그냥 급한 대로 제가 막 제 돈으로 하고 이랬었으니까.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거나 관두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? 막. 말이 30년인지 우리가 지금 진짜.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때에 따라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힘들면 아 그만두고 싶다라는 건 버릇처럼 나오는 거니까.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족이 없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. 이게 자식들이 없고 자식 있었어요. 아름다운 자식 있으니까. 이게 그리고 또 뭐 처자식이 있고 와이프가 집에서 아이만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힘들고 안 좋은 일을 집에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
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, 밖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.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안 드신다고. 네, 이제 집에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넘어지더라고.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. 네. 그때 좀 뭐 위로해 주셨어요? 아, 그 침대에 눕혀줬죠. 근데 또 육아하니까 또 여유가 없을 것 같아. 술 먹고 들어왔는데 침대에 눕혀진 게 최고의 배려야. 그냥 놔둘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. 만취한 상태구나, 속상해서. 얼마나 다행이니.